여러분들 지금 우리 가족은 안녕 아, 인사할까? 빵 나올 거라 이거. 하이마 아빠랑 여기 같이 일로 와서 인사해 주면 안 돼? 한 번만 인사해 주라. 어? 한 번만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자가격리 방송입니다. 자가격리 방송. 아, 니 왜 자꾸 도망가? 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저희가 확진된 지 거의 한 5일, 6일 정도 됐는데요. 원래 그 전에 방송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가지고 샛별이도 열이 39.5까지 올라가고 저는 첫날에 39.5, 둘째 날에 40도까지 올라가고 막. 근데 우리 집에서 열은 조금 나는데 멀쩡한 단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. 바로 그가 나! 하이미는 기침만 하고 다른 건 딱히 없어가지고 다른 이상은. 그래도 우리 가족 코로나의 전쟁에서 승리했다. 아, 그치. 아직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잘 버티지 않았나?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덕분에 저도 살이 조금 더 빠지고, 제가 다이어트 식단을 하다가 양을 먹어야 되니까 다이어트 음식은 도저히 안 들어가겠고 약간 좀 치킨, 족발 이런 거를 좀 시켜갖고서 먹어봤거든요. 근데 안 넘어가 잘. 맛도 엄청 짜고 이각이랑 후각을 잃은 게 아니고 조금 더 예민해졌다 그래야 되나? 네, 당신이 짠 걸 먹은 거예요. 짰어? 자기가 먹었을 때도 짰어? 응. 아. 아 근데 제가 방송 못한다고 공지를 썼잖아요. 댓글이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나는 아파 죽겠는데 막 39.5 막 40도 막 이러고 있는데 공지 보니까 뭐 그러게 돌아다니지 좀 말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신 뭐 안 맞으니까 뭐 그러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와 별의별 말이 다 많은데, 백신 관련해서는 지금 코로나 약 타오는 것도 그렇고 해열제도 그렇고 약간 약물 알러지가 제가 엄청 심해요. 뭐 약 한번 잘못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 올라오고 개인적으로 위험해가지고 안 맞은 건데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. 또 그렇더만요, 제가 열나본 적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. 열났을 때 따뜻한 데서 자면 안 된다 그러더만요. 나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엄청 뜨겁게 해놔가지고 땀을 쫙 빼면 열이 내려가지 않을까. 전기장판 뜨끈하게 틀고 자는데 혼났어요 샛별이한테. 40도인데 전기장판 그렇게 크게 틀어놓고 자는 사람이 어딨냐? 내가 고장난 사람인 줄 알았어. 그래도 우리 가족 장했다. 장하다. 자 고생했다 우리 가족. 아니 뭐야. 정리 끝나면 어디 가고 싶어? 나 엄마 아파. 나는 어디 있고 싶어? 나는 고향에 좀 내려가 보고 싶어. 야. 어? 나좀시켜 혼자가. 맞아. 난 태규 좀 보고 싶다. 태규 뭐하나 이 태규? 전화해보자. 삼촌한테 전화해볼게. 여보세요. 뭐해? 집에 있는데. 태규 씨 우리 못 본 지 꽤 됐잖아요. 안 보고 싶나요? 보고 싶어. 에? 저한테 뭐 말하고 싶은 건 없어요? 형님 코로나 빨리 나으세요 뭐 이런 말이라던가 소식을 들었으면 연락 한 통 할 만한데. 야 빨리 나으세요. 여보세요? 목소리가 왜 그래? 많이 심하네. 기침 많이 하니? 어. 코가 맹맹하네. 어. 어. 약도 잘 챙겨 먹어. 어. 어. 코 풀고. 어. 알았어. 하여튼 약 잘 챙겨 먹고 무리하지 말고. 어. 뭐라고요? 물어보라고요? 우진이가 좋아? 아빠가 좋아? 물어보라고요? 근데 그거는 뭐 많이 물어봤어요. 아 우진이가 좋은데? 그냥 우진이가 더 좋아가요. 제가 어차피 못 나가 정리해야 돼. 애기 그거 빼고 입에 마늘 묻었어. 지금 피했어. 지금 입에 마늘 원래는 했어. 그래도 마늘? 원래 마늘 묻어도 했어. 김치랑 다 묻었어. 적당해야 돼. 엄마가 아빠한테 말 너무 밉게. 아빠가 밉게. 엄마가 밉게. 엄마가 나 엄마가
말하는데 엄마 말이 막 되잖아. 아, 내가 입맛이 없어진 게 아니고 어저께 진짜 맛이 없었던 거 짜가지고 이거 좀 애매모호해. 맛은 느껴지는데 맛있지가 않아. 맞아. 이게 파와. 어? 너 방금 꼈지? 아, 방금 꼈다. 됐다. 배그 다오. 아, 하임! 그럼 다시 한 번만 싸워보자. 누가 이긴가 겨뤄보자. 나는 싸우자고! 이번에 이길 수 있겠냐? 응! 그래, 덤벼라! 내가 도와줄게. 이거? 이거 일단 아빠 줘. 아빠 먹여줘. 하임, 아빠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? 이거 초콜릿 다 먹고 요거는 먹지 마, 여기만. 아니, 안 먹을게, 아빠. 안 먹을게. 안 먹을게. 안 먹을게. 안 먹는다고. 여러분들, 수고하셨습니다. 잠깐만, 우리 그러면 엔딩. 응? 엄마한테도 인사시키고, 엄마한테. 엄마.